거예요? 예, 스톱 치는 정도 아니고요. 네. 완전 끌어안고 붙었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존 볼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존 볼턴을 네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백악관 저 우리 한반도 담당 이게 보좌관하는 앨리스 또 이제 여러 번 만났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만나느냐면 우리 탈북자들을 특히 그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을 만나봤자 헛소리 헛소리만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제 저쪽에서 살았던 북한에서 살았고 또 현재 북한 인권운동을 하면서 북한의 친구라든가 이런 걸 두고 휴민투 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은 접근합니다. 근데 존 볼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확실한 국가 간의 선 우파였습니다. 북한이 뭐라 하면은 저 까부셔 아주 그냥 예 강경파였지요. 근데 이번에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때 볼턴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 트럼프가 볼턴을 백악관에서 안보 보좌관에서 쫓아내는 걸 보고 트럼프를 미쳤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저 이중근 박사님 못지않게 미국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남신우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고급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요. 서울대 그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67년에 미국 가신 분입니다. 링컨이라는 책도 번역하시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욕하신 겁니다. 아니 저 트럼프 저 뭐냐 지금 문재인이하고 특히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속해가지고 저거 싱가포르 가가지고 저 뭐냐 난 엄청나게 트럼프를 비난하고 욕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신희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시간 두고 봐라.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다. 오늘의 링컨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슨 소리 하느냐. 근데 우리 국회에 왔을 때 연설할 때 봤을 때는 대단한 연설했거든요. 맞아. 예, 그 연설을 듣고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우회 와가지고 북한 인권 운동, 북한 인권 참상이라든가 김정은 정권 대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쏟아본 분 없거든요. 맞지. 아 근데 저 사람 이상하게 왜 싱가포르에 가서 저렇게 헷가닥 넘어졌느냐. 근데 전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 저는 왜냐. 먼저 이 요 또 여기 나오네 요거. 요 문제양이 문제란 말이지. 이거. 예. 뭐냐 정무위원과 이놈을 시켜갖고요 속인 거지요 김정은이 만나게 하고 쟤를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어디 튈지 모르는 애니까 살짝 다듬는 것도 어떠냐 예. 근데 이미 전에 짰거든 가서 아이 저 뭐야 걔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 조금 좀 있어보시라고 우리 뭐 핵을 뭐 포기하는 척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기거든요. 그렇지. 왜? 한반도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핵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한반도 비핵화한다는 거는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라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혹시 그때 트럼프로서는 한 번이나 만나보자. 내 예를 보면 그 사람이 뭐 부동산 하던 분이니까 사람 보고 5분이면 알아본답니다. 이 사람은. 그래 일단은 만나보자. 그 볼턴은 만나자치든 말라. 그러면 이제 게임스에 넘어가고 하니까. 근데 만나보니까 아, 얘 이게 벌써 사기 치네. 나는 이게 수총각인데 수천년가에서 지금 문재인이 주맥꾼 말을 듣고 왔는데 요 주맥꾼 요놈 새끼 요거 사기 쳤네 요 완전 술집 여사를 데려왔네 알면서도 참은 거죠 그래 다음번에 보자 왜냐면
또 다른 전략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싱가포르에 68시간 기차를 타고 정은이가 흘러벌떡 왔거든. 야 이 새끼야, 요 사파리 사기꾼 같은 새끼야, 가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지금 난리 나고 김정은이보다도 아이고 더 한 게 문재앙입니다. 이거 이놈들. 예. 이 얼마나 비열한 놈입니까? 그래 지금 말씀하실 때 또 우리 차명진 의원님 이 저를 왜 동생이라 하냐면은 차명진 의원님의 부모님들이 다 북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차명진 의원님이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빨갱이들이 그 이제 데모에 앞장섰냐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차명진 의원님 어머니 보고 야 저 새끼 절대 믿지 마라. 내 죽은 다음에도 우리 집에 딜에 놓지 마라. 이랬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이고, 참. PD 계열인가요? 주사파 LA 계열인가요? PD 계열이죠. 생빨갱이 중에 빨갱이였죠. 세상에. 예. 예. 그, 지금 돌아가는 냉전 뭐니 하면은 내가 지금 전단을 못 보내, 우리가 지금 박상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 860명의 회원들을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못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내가 나인데 이제 경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 했냐면은 어느 곳에 있던 수속개설을 다 압수했으니 6월 5일 날 뭐 어디 오라. 우리가 바보입니까? 수속개설만 하늘에 올라가는가? 예. 막어? 못 막을 겁니다. 저 위성과 거짓자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 협박은 막을 수 있어도 우리 자유 편지는 못 막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갈 겁니다. 예. 우리 다 감옥에다 교도소? 저요? 아직 아무것도 없기도 못 넣었잖아요. 너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만장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서. 예, 그 험산하게 어떻게 엄나나 열 받았으면 난 이걸 보고 얘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저쪽에 아들을 이번에 전단에다 걸었지만은 이제 더 심각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를 어디서 알짜 보내고 2차 갔는지 3차 갔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목사들이 다 저희 그 북한에 가셨던 목사님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요 여기 와서는 한마디도 북한을 비판 못하거든. 맞지. 예? 저기 아주 악마들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커피 슬쩍 차 마시고 환각제 들어가서 나도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아가씨 옆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가씨가 붙들고 목사님 나하고 이렇게 앉지 않으면 난 나가서 죽습니다. 평양에 그래서 죽어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제 보기에는 말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재선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날에는 김정은이하고 요 위선자 악마의 시다발이 예? 문재앙이 그 왜 문제 많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민국에 문제 많은 놈 뽑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두 자는 머지않아 주놈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김정은은 북한 인민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이민재판 무섭지요. 고사기관청으로 와닥닥 그냥 북한 인민이 싸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대북전단이 날아갈지 내일 갈지 25일 갈지 나도 모르겠습니다.